우리가 이제 함수를 어쨌든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를 공부를 했냐면 유리함수도 공부하고 이제 무리함수도 공부를 했지, 그치? 자, 유리함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라고 했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했을 때 유리함수라고 부를 때 어떻게 이제 모양이 생겼을 때 유리함수라고 불렀냐면 이제 어쨌든 x 위치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함수 이름을 붙이는데 유리함수는 이제 분모의 위치에 이제 x가 있을 때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리고 무리함수는 이제 루트 안에 이제 x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걔를 이제 무리함수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배울 게 이제 지수함수하고 이제 로그함수인데, 그럼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자, 일단 지수함수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지수함수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겠어? 그렇지, 당연히 뭐 지수에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뭐 생긴 모양을 좀 보게 되면 y는 밑이 어쨌든 있을 것이고 x가 이제 여기 자리에 있을 거란 얘기야. 그렇지? 이런 이제 생긴 모양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얘를 지수함수라고 이제 부르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자 지수 공부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 x에 유리수라는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밑을 어떻게 제한시켰지? 양수로만 제한시켰지. 그치? 얘가 정수일 때까지는 얘는 실수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유리수 지수가 된다는 거는, 유리수 지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분모에 이제 2나 3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은 2가 들어간다는 건 루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수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부터 지수는 누구만 생각을 했냐? 양수만 생각을 했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지수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밑을 누구만 우리는 생각을 할 거냐? 일단은 양수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음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a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해? x가 일단 중요하잖아, 함수에서는. 그치? 그러면 x를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a를 뭐 한다? 양수로 제한을 시켜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일단 양수로 제한을 시킬 건데, 자, 또 제한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a 값이, 자, 1인 경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보면은 y는 이제 1의 x제곱이 되겠지. 그치? 오늘은 첫 시간, 한 시간 정도는 남아서 그 지수함수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쭉 선생님이 풀이해 줄 거니까 하여튼 첫 시간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A가 1이야. A가 1이면 Y는 1의 X제곱이고 밑이 1이면 X값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되니? 1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Y는 1의 X제곱, 얘는 무조건 뭐냐면 1이란 얘기야. 결론적으로 밑이 1이면 얘는 무슨 함수가 돼버리니? 상수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도 굳이 뭐 하는 거야? 다루진 않는 거야. 알겠지?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a를 어떻게 다룰 거냐? a를 두 가지 이제 형태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다룰 거란 얘기야. 어떻게 다루냐? 자,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하고 그다음에 a가 1보다 클때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뭐할 거야? 나눠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뭐이 중에서 a가 자 2일 때하고 A가 2분의 1일 때두 가지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무슨 얘기 했냐면은 A는 밑은 양수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밑은 1일 때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 했어. 자, 그러면은, Y는, 자, 2의 X제곱과 Y는 2분의 1의 x제곱. 자, 이두 함수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두 밑을 가지고 하기 전에 지수의 이제 특징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얘는 어떻게도 볼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x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니?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y축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해. 맞지? 얘를 우리가 이제 뭐 fx라고 보면 얘는 f-x라고 볼수 있잖아. 그치? fx하고 f-x가
같아질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보냐? y축 대칭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y는 2x하고 y는 2분의 1의 x, 즉 밑이 역수인 관계에 있으면은 그두 함수는 뭐다? y축 대칭의 형태의 모양을 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수였던 특징을 이용해서 알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그렇게 선생님이 자, 이렇게 이제 x축 y축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선생님이 y는 이 x 함수랑 그려볼 건데 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x값에 넣으면 되는 거야. 자,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자. x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y는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야. 0,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 2가 되겠죠. 2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8이니까 뭐 이 정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의 1제곱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뭐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보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을 띄고 있는 얘가 바로 뭐냐? y는 2의 x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그려보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똑같이 1이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 집어넣으면 4분의 1, 뭐 8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지. 우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는 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은 8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얘가 바로 뭐냐면은, y는 2분의 1의 x, 2의 마이너스 x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이제 이두 함수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뭐 함수가 적용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 한번 해보자. 뭘 생각해보냐? 자, 정의역부터 한번 생각해볼까? 자, 너 일단 봐봐. 정의역 얘들아 볼까? 정의역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치? 뭐가 된다고? 실수 전체. 그쵸?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보면은, 자,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2의 마이너스 백승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2분의 1의 백승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쨌든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야. 음수는 될 수가 없어. 0도 될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치역은 뭡니까? 그렇죠. y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뭐 유리함수에서 봤던 약간 정근선의 모양을 지금 띄고 있잖아요. 그렇지? 얘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디에 x축, y 콜 0에 뭐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 가까워지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 지수함수는 뭐를 정근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뭐할수 있겠어?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지금 정의역 치역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자, y는 2의 x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잖아. 그렇지? 파란색 그래프는 얘들아. 우리가 이제 배웠던 1대1 함수, 1대1 대응, 뭐 상수함수, 뭐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가 뭐니? 일단은 얘는 증가함수인 건 알겠죠? 증가함수야. 즉, 밑이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가 된다고? 증가함수야.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0에서부터 1 사이면 얘는 무슨 함수가 돼? 감소함수가 되겠네. 그치? 그런데 자, 증가함수고 감소함수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중간에서 뭐 양끝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그치? 제일 끝에가 제일 작고 제일 끝에가 제일 크든지
아니면은 제일 양쪽 끝이 제일 크고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지 중간에서 최대한 최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뭐냐면 1대1 대응이 일단 뭐가 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공역이 지금 뭐니? 실수 전체잖아. 그런데 이 음수 쪽에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즉 양수 부분에만 짝꿍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친구들 뭐인 거알수 있냐? 1대1 함수다라는 사실을 뭐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일단은 뭐 이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이 정도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뭐할 수가 파악할 수가 있어. 지금 선생님 여기 칠판에다가 이제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쓸 텐데 이거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니야. 일단은 니네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보면 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돼. 알겠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밑이 A가 1보다 큰데 그러면 밑이 클수록 어떻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y는 3의 x 그래프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지금 이 파란색은 밑이 얼마인 거니 얘들아? 2인 거야. 근데 밑이 3인 걸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커질수록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뭐할수 있어? 예측 판단할 수가 있어. 그렇지? 자. x가 0이면 얘는 무조건 1이야. 여기는 무조건 진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조건 뭐 진하는 점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라고 이야기해. 무조건 알수 있는 점이란 결국에는 뭐냐면 지수 자리가 여기 위에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어쨌든 0,1은 무조건 진하.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럼 1일 때 3이니까 여기 진화해야 돼. 2일 때 얼마가 되겠어? 9니까 여기 진화해야 돼. 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1 때는 뭐가 될까?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어딜 지나야 돼? 파란색 밑으로 와야 되는 거야. 3분의 1이니까. 그래, 9분의 1이니까 1로 와야 되고, 즉, 얘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는 이렇게 겹쳐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에서는, 자, 여기 있는 2의 x하고 3의 x, 즉,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야. 그래, 안 그래? 어떤 게 y 값이 더 큽니까? 밑이 작은 게 y 값이 더 크겠지. 그치? 그런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같은 맥락에서 그어봤을 때 검은색의 y 값이 파란색의 y 값보다, 즉, 밑이 크면 클수록 y 값이 뭐라는 걸알 수가 있어?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니?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쪽으로 와서 그러면 y는 3의 마이너스 x,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따로 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검은색의 그래프와 어떤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니? y축 대칭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 1, 3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를 정확하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여기 겹쳐지는 점, 우리가 알수 있는 점, x의 지수가 0이 되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검은색 부분. 즉, 밑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크네, y 값이. 얘는 밑이 2분의 1이고, 얘는 밑이 3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밑이 뭐 할수록 작을수록 크단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3분의 1이고, 그 빨간색이 지금 뭐니? 2분의 1이잖아. 클수록 뭐가 나는 걸 수,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차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자, 얘네 두 개만 보면, 자, 선생님하고 정리해볼게요. 얘는 지금 3분의 1이야. 얘는 지금 2분의 1이야. 그래, 안 그래? 즉, 이렇게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선생님이 그어 보면,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즉, 밑이 작을수록 뭐 했던 거야? y 값은 커진다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얘가 지금 뭐냐면은, 얘가 2야. 빨간색, 검은색이 뭐가야?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 이쪽도 뭐가 되는 거니? 작을수록 아, y 값은 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교차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점의 왼쪽에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뭐 한다는 얘기야? 작을수록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작을수록 크다. 결론적으로 3, 2,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작을수록 뭐하다는 것도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 반대쪽으로 한번 와보면은 일정한 선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얘는 지금 3입니다. 얘는 지금 2고요. 얘는 지금 얼마예요? 빨간색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얘는 지금 검은색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교차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즉 양의 방향 쪽으로는 클수록 미시 모갈수록 클수록 y값이 크다는 사실 우리가 뭐할수 있어?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좀 알아놓으시고. 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제 막 이러한 그래프들이 지수함수 그래프하고 로그함수 그래프가 섞여서 이제 막 나올 거야. 그런 것들 판단을 해야 돼. 그러면서 대소관계 같은 것도 막 비교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거는 그냥 순간순간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니네가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천천히 니네 걸로 다 파악을 해야 돼. 절대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를 정확하게 일단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오늘의 미션은 뭐냐면, 니네들이 어떤 뭐, y는 2x와 y는 마이너스 2x,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y는 3x와 y는 3분의 1x, 즉, 4개의 그래프를 일단 그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거는, 자, 이건 선생님 좀 약간 디테일하게 그린 거고,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1이야. 그치?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3은 어떻게 돼야 돼? 얘보다는 안쪽에서 이렇게 지나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안쪽에서 여기서는 자, 이거를 몇번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올 거야.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내려가야 돼. 아래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얘가 3이니까 3분의 1은 어디가 되겠어? 얘하고 반대 개념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빨간색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올 것이고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보자. 알겠지? 그럼 2분의 1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얘하고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아래로 온다는 얘기야. 그게 안 그래? 아래로 온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어디 온다는 얘기야? 위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일단은 이 정도의 특징만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고 이렇게 돼보면은 교차, 크로스되는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서는 뭐할수록 3분의 1, 2분의 1, 2,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미시 뭐할수록 작을수록 y값이 더큰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이 교차되는 점의 양의 방향 쪽 이쪽에서는 얘가 3, 얘가 2, 얘가 2분의 1, 얘가 3분의 1이니까 클수록 y값이 뭐하다? 크다라는 성질을 우리는 뭐할수 있다? 알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뭐, 니네가 그, 보일 때, 유리함수 배울 때, 실제 문제 풀 때, 얘들아,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나온 적 있니? 사실 그건 안 나와, 그치? 그건 걔는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 처음 우리가 배울 때고, 그게 당연히 이제 뭐를 하게 돼 있어, 얘들아? 평행이동을 하겠지. 그래, 안 그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만난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보면 됩니까? 평행이동 함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y는, 지금 이제 지우고 해볼게요. 다시 이제. 1단계는 일단은, y는 2x, 2분의 1의 x, 3의 x, 3분의 1의 x, 4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일단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미션. 두 번째는, y는 이제 2의 x라는 함수를 갖다가 x 방향으로 n만큼, y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일단은 표현법은 이렇게 돼요. y는, 자, 2의 x로 n만큼이라는 거는 x-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y로 n만큼이라는 거는 y 자리에 y-n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넘기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 n, 이러한 모양의 함수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계략 표현을 한번 해보면은 자, 여기가 0,1이고 y는 2x는 이렇게 갔다는 얘기지.
y는 2x. 그러면 뭐 x로 n만큼 y로 n만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수 있냐면, 자, 이 친구는 일단은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얘들아 어떻게 그렸어? 뭐부터 그렸니? 점분선부터 그렸지. 왜? 그게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뭐한 거야?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직각삼각선에 우리가 이제 곡선을 그린 거지. 마치 마찬가지로 이 지수함수 얘들아 뭐가 있다고? 점분선이 있어. 점분선이 뭐냐면 여기에 붙어 있는 꼬랑지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당연히 뭐라는 얘기니? 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점근선이 바로 뭐가 되냐? y 퀄 0이 점근선이 됐던 거였어. y 퀄 0이 바로 뭐예요? x축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 점근선이 당연히 뭐가 되겠니? y는 n이라는 이 친구가 뭐가 돼? 점근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선생님 편의상 얘를 갖다가 1하고 2라고 선생님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1이고 이제 얘가 2니까, 자, 졸리지. 조금만 힘냅시다.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라고 보면 얘를 먼저 가지고 점근선을 먼저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 2니까 여기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점근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리냐? 그렇지. 여기서는 지금 반드시 알고 있는 점이 뭐였어? 0,1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0,1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x가 뭐가 되는 거니? 0을 넣었던 거지. 그래, 안 그래? x 0을 넣으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니까, 아, 0,1 그렇게 했던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가 뭐가 되게 한다고, 얘들아? 0이 되게 한다고. 그럼 x가 뭐가 들어가겠어? 1 들어가겠지. x가 1 들어가면은 얘는 2의 0제곱이니까 1이 되고, y 값은 1 더하기 2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되겠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1, 얼마? 3이라는 이 점을 무조건 뭐 해야 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가 이 점까지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왔다가, 밑이 뭐일 때는? 1보다 클 때는 서서히 올라왔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급격히 쭉 그냥 치고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야. 물론 좀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X값 몇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점 찍고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괴형만을 판단하려고 하면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느슨하게 왔다가 얘는 치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원래 이제 Y는 이 X라는 검은색의 그래프가 X로 1만큼 Y 2만큼 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가 된다?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소에 선생님이 평행 이동까지 이야기를 조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 이야기를 했고요. 너희들이 이제 그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대칭 이동하고 관련된 거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대칭 이동. 처음에 기본 그래프 그리기. 2의 x, 2분의 1의 x, 3의 x, 3분의 1 x. 두 번째 뭐 했습니까? 평행이동. 그치? x로 n만큼, y로 n만큼.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그치? n 값. 그치? 지수가 있는 거 말고 얘를 이용해가지고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지수가 0이 되는 x 값. 집어넣으면은 n 값 플러스 걔는 무조건 1 되는 거니까 y 값 확인해서 점 찍고 느슨하게 왔다가 올라간다. 만약에 밑이 0에서 1산이면 반대로 급격하게 내려왔다가 느슨하게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세 번째 대칭이동. 대칭이동을 좀 보면은, 대칭이동에 일단 몇 가지가 있어? 일단은 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원점이 있었고, 근데 y 콘 x까지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y는, 그냥 가장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오케이. 다시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y축 대칭. y축 대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얘들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y는 2의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2분의 1의 x 돼서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네. 됐어? 그래서 y축에 대한 대칭은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바로 y축 계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은 뭐지, 얘들아?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어떻게 보는 거니?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거를 갖다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미시, 선생님, 미시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뭐죠? 이거 아니라고. 알겠지? 미스는 얘들아, 뭐가 미시냐면, x를 지수로 가지고 있는 애가 미시야.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미시되려면 이렇게 표현돼야 돼. 이렇게 표현돼야 마이너스 2가 미시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2가 미시되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y는 2의 2x다. 얘는 밑이 얼마야? 밑이 2가 아니야. 밑은 뭐야? 4야, 4. 너희들 그냥 약간 눈 속이려고 캐는 것 뿐이야. 밑은 어떨 때가 밑이냐? 지수가 x일 때가 밑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 4의 2분의 x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얘는 밑이 얼마야? 2야. 왜 그러냐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없애면은 x를 지수로 가지고 있을 때 이만큼이 밑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여기 지수에는 방식은 뭐가요?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2의 뭐 3x 빼기 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뭘로 하면 되냐면은 얘는 2의 3으로 묶으면은 x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뭐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 미시 되는 거지. 8이 미시지, 8. 선생님 여기 있는 애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얘는 자 더하기는 항상 우리가 뭘로 오는데 지수의 더하기는 실제 수의 곱하기로 가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2 곱하기 8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밑은 뭐야? 밑은 8이야, 밑은. 여기에 뭐 1차 뿐만이 아니라 2차도 와, 좀만 기다려. 1차, 2차 다 옵니다, 지수 자리에. 못 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 1차나, 1차나 2차가 오는 거를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진 않아.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간단하게 X가 오는 것만 판단하고 이제 1차가 2차가 오는 거는 최대 최소 자리에서 거기서만 이제 계산하니까 어쨌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시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만큼이 미시라는 거. 이렇게 됐을 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만큼이 뭐가 된다는 거? 미시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1차가 왔을 때 x의 계수까지가 뭐가 된다? 미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자, x축 대칭은 y는 2의 x제곱일 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시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당연히 y는 2의 x, 이 그래프에 대해서 뭐 하면 되겠니? 그렇지. y, x축에 대해 대칭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여기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면 되겠다. 지금 검은색이 원함수고요. 이 파란색은 y축 대칭, 빨간색은 x축 대칭이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x, y가 다 바뀐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시켜줘. 그치? 이거를 다시 x축 대칭을 시켜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겠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약간 얘하고 얘가 약간 뭐 약간 어떻게 유리함수 느낌으로 그렇지? 180도로 돌아가야 되니까 유리함수 자체가 뭐야? 이렇게 그 몸만 되면 그 정근선의 교점이 원점에 딱 있으면 얘는 정확하게 그거 아니야? y 골 x 대칭이잖아. 아니 원점 대칭이잖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는 것 정도 니네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y 골 x 대칭. y 이퀄 x 대칭은 얘들아 뭐지? y 이퀄 x 대칭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y 이퀄 x 대칭은 뭐라고 더 많이 우리가 불러? 역함수라고 더 많이 부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 y는 a의 x. 자, 2의 x 가지고 할게요. y는 자, 2의 x. 자,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일단 구해보자는 얘기야. 존수! 뭐야? 자, 어떻게 돼, 그러면? xy부터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은 x는 2의 y 이렇게 된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x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즉, x는 무엇?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아니, y에서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돼버리네. 이게 바로 뭐냐면 로그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선생님이 로그 함수를 뭐또 설명을 일단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일단 지수 함수부터 정확하게 알고 로그 함수 다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목요일 날. 그때 선생님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제 막 섞여서 이제 막 나오거든. 관계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 일단 얘네를 좀 지울게요, 그냥. 자, 이렇게 지우고. 사실 얘네들보다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y equal x는 이제 y equal x를 이렇게 우리가 뭐 하고?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릴 때, 봐봐. 얘가 0,2를 지나지, 그래, 안 그래? 0,1을 지나니까 당연히 얘는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1,0을 지나야 되겠지. 항상 우리가 로그함수 공부할 때는 로그함수 자체로 공부하지 말고 지수함수에서 역함수의 개념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래야 우리가 매칭이 쉬우니까. 자, 그러면 1,0을 지나야 되고 여기를.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지금 어디가 정근선이 되는 거니? X축이 정근선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가 정근선이 돼야 되겠어? Y축이 정근선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니? Y축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도 어떻게 돼야 돼? X축을 향해서 모아진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Y 꼴 X 대칭을 하면은 증가함수는 그대로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되진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증가함수니까 얘가 증가하면서 여기를 지나면서 X축으로 모아진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y는 2의 x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사실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왜? 두 개가 서로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크로스가 되는 이제 밑이 0에서 1 사이인 것들이 약간 좀 헷갈려. 자, 어쨌든 y 플 x 대칭은 바로 뭐라고 볼수 있어? 그렇지. 로그 함수다라고 우리는 뭐할수 있어?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실 선생님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왜 없을까? 그렇지, 아직 안 나왔어.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제. 자, 한번더 정리해보자. 첫 번째 뭐 했어, 얘들아? 기본함수 그리기. 그래, 안 그래? 2x, 2분의 1x, 3x, 3분의 1x. 그래서 그것들이 있어가지고 y값이 누가 더 크냐, 작냐. 그렇지? 만나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쪽은 작을수록 크다, 큰 쪽은 클수록 크다. 대수관계 얘기했었지? 두 번째가 뭐였어? 평행이동 얘기했었지, 그치?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얘기했어? 대칭이동 몇 가지 얘기했었지, 그치? 평행이동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뭐냐면 y는 자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슨 함수냐라는 얘기지. 잘 들어봐. 여기 앞에 어떠한 무엇이 곱해져 있어. 알겠지? 양수, 음수, 무엇이 곱해져 있으면 이 무엇이 곱해져 있는 거는 무조건 x축으로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3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어떠한 이 3을 갖다가 표현할 때 우리는 뭐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어? 지금 얘는 밑이 얼마니? 밑이 2잖아. 그래, 안 그래? 밑이 2면 얘를 갖다가 밑이 2인 지수와 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2, 밑이 2니까 그래야 뭔가 곱할 때 계산이 되니까 좋은 듣고 있지? 자, 로그 2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두개 똑같은 거 없어지니까 3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냐? y는 3이라는 친구가 바로 얘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y는 2에 2개 더하니까 x 더하기 로그 2의 3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y는
2의 x를 갖다가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y축을 2만큼 편의이동을 했다라고 봐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나오든 무리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냐? 무조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지? 그래서 여기 무엇이 앞에 이렇게 있으면 아 얘는 y는 2의 x라는 함수하고 뭐하다는 거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통해서 뭐 할 수가 있어? 겹쳐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말 그대로 어떤 원함수가 딱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함수야? 막 이렇게 같이 맞출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자 이거 기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심화를 한번 봅시다. 자, y는 2x가 있어. 그러면 얘가 무엇이 있든지 잘 들어. 무엇이 있든지 얘가 2가 있고 얘가 x야.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뭐 이렇게 얘네하고 얘는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두 개는 뭐 할 수가 있어? 겹치게 할 수 있어. 대칭이동이나 아니 이게 일단은 여기가 2고 여기가 2면 뭐를 통해서 우리가 겹치게 할 수 있어? 뭐를 통해서? 그렇지.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뭐면? 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얘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 대칭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왜? 얘가 어차피 뭐니까? 2의 마이너스 x니까. 이해되겠니? 결론은 y는 밑이 2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겹쳐지게 할 수 있는 거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밑이 뭐면 가능해? 2 또는 이거의 역수. 알겠지? 즉 밑에 1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들이 만약에 밑이라면은 걔네들은 뭐 할 수가 있다? 다 겹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이 얘기를 조금 합시다. 언제 얘기냐면은 81쪽 봐봐. 81쪽에 지금까지 이제 했던 내용들은 78쪽, 79쪽, 80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81쪽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 있는 포커스 네모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자, 함수식으로 주어진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여기 볼게요. 1번, 자, fx 곱하기 fy는 f, x 플러스 y. 이게 참이야? 지금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보면 돼요. 자, y는 2의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를 선생님이 xy라고 하지 말고 ab로 할게요. 그냥. 똑같으니까, 여기 x가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fa는 뭐지? fa는? 2의 a제곱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fb는 뭐가 되겠어? 2의 뭐가 되겠어? b. 자, 얘는 뭐가 돼? 2의 뭐가 돼?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 2의 a 더하기 b 이렇게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치?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얘를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에? 자,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지금 이런 애들이 뭐냐면 함수값이거든? 뭐라고 얘들아? 함수값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x가 위치되어 있는 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 fa하고 fb는 뭐냐면, 실제 x자리에 a하고 b를 넣어서 곱한 거가 되겠지. 그치? 곱한 거. 그러니까, 실제 수의 곱은, 얘는 당연히 뭐가 돼? 지수 자리에서 뭐야? 더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실제 함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 맞냐? 그 얘기지. 지수 함수니까 당연히 뭐가 다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FA 플러스 FB가 F, A 플러스 B냐? 이거란 얘기야, 이거. 이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거는 얘는 지수함수, 얘는 로그함수야. 왜? 로그함수라는 거는 로그가 있고 밑이 이렇게 있고
X가 여기 들어가면 진수 자리 들어가면 진수 자리에요. 그러면 실제 어떤 값과 어떤 값의 합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버리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지수의 합은 실제 수의 곱. 이렇게 해석을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어떤 함, 이거를 만족하는 뭐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무슨 함수야? 지수 함수가 되는 거고, 이거를 만족한다 그러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로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해보자. 자, 책 보세요. 책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자. 자, 보니까 1번은, 실제 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아, 지수 함수의 성질로서 맞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두 번째 거는, 실제 수의 나눗셈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는, 아, 지수에서의 빼기로 뭐 할 수 있다? 같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니까, 아, 얘도 지수 함수의 성질이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nx야, nx. nx라는 거는 지수, n과 x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지수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지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과 x를 나눠서 x의 함수값에다가 n제곱의 형태로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수가 그거잖아. 2의 6제곱이라는 건 2의 제곱의 3제곱으로 볼 수가 있잖아.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4번이 뭐냐면 f-x는 실제 수의 역수냐 그 얘기야. 자,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실제 fx라는 건 역수가 되냐 그 얘기지. 이것도 당연히 지수의 특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 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려면 다음 시간 또 로그 할 건데 지수 로그의 기본 성질과 계산들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돼. 그럼 쉽게 이제 이해가 돼. 안 그러면 막 더 헷갈려 이제는 막 그냥.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지수의 성질이죠. 그렇죠? 지수의 마이너스가 부호가 바뀌면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 강조했던 거야. 그래서 3번도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 5번 같은 경우는 지수 자리에 그치? 분모에 n이 들어가. 맞아 안 맞아? 분모에 n이 들어가면 선생님 분모에 n은 뭐라 그랬니? n제곱근으로 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 그렇지? 결론적으로 실제 수의 fx의 n제곱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6번을 한번 잘 볼게요. 여기 봐봐. 어차피 지금 다 이과지. 서예지 빼놓고 이과 친구들은 이제 본론 오목인데 이런 개념은 어차피 미적분에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과목이고 문과 친구들은 사실 몰라도 되는 거긴 한데 좀 들어보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수함수 그래프가 얘들 어떤 모양이었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었어. 이게 지수함수의 모양이야. 일반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그죠? 어쨌든 자, 그리고 로그 함수는 이거에 대해서 y equal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선생님 얘는 로그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모양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지금 로그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래로 블록을 불러. 아래로 블록. 우리가 이제 뭐 2차 함수 할 때 이거 아래로 블록, 얘를 위로 원목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얘기했었지. 우리가 얘를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위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얘가 x 이퀄 알파야. 얘가 x 이퀄 베타야. 알겠지? 그러면 x 이퀄 알파 베타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어봤어. 이어봤지? 그래서 얘로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 삼각형을 만들면 자 여기하고 여기에 정확하게 이제 가운데 점을 잡아서 가운데 점. 그럼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되겠니?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얘를 지나는 얘를 정확 가운데를 지나는 얘를 이렇게 보면 자 얘는 x 이퀄 알파고 얘는 뭐가 돼? 얘는 x 이퀄 베타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 x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거가 되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점의 좌표라는 거,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y 값은 뭐가 되냐? y는 y를 편하게 2의 x라고 해볼게요. 얘를 얘는 어쨌든 a가 되든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2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또는 얘를 그냥 y를 fx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이 점은 이 점. 그치? 어, 자, 이 점은 그렇게 볼 수 있고 조용하면 안 돼, 이거는. 어, 이거는 안 돼. 어.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알파 콤마 f 뭐가 되겠어? 알파 이렇게 되겠지. 알파 콤마 f 알파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은 바로 뭐냐면은 베타 콤마 f 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 자,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해볼게. 그럼 B라는 점은 바로 뭐냐면 얘는 X값은 이거가 되겠지. 어, X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Y값은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F알파라는 Y값과 여기 있는 F베타라는 Y값이 정확하게 뭐가 되겠어? 평균이 되겠지. 평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건 얘들아? 닮음이야. 그치? 어, 그게 같기 때문에 1대2잖아. 그치? 당연히 1대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차피 이렇게 온다라고 봤을 때 얘하고 그냥 똑같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만큼이 떨어지고 얘는 이만큼 올라가니까 그런 비정은 이거 두 개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f 알파 플러스 f 베타 분의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지수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야. 뭐라고 했더라? 아래로 볼록한 함수.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